때 이 갓길이 없는 바로 집 앞에 있는 도로에서 트럭에 치여서 사망했습니다.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가족이 이렇게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는 일이 개인의 잘못인 줄 알았습니다. 한참 동안 우리 동생이 그 트럭을 좀 피해서 잘 걸어 다녔으면 그 사고가 안 났을 거고 그 사고 이후로 우리 가족의 삶은 모든 행사가 웃음이 없는 그 슬픈 행사였어요. 추석 때, 설날 때 우리 동생이 없는 그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모두가 늘 모일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도 너무나 그 아픈 상처였고 그 아픔을 나머지 5형제를 또 케어하면서 살았던 우리 엄마는 심장의 아픔으로 심장병으로 나중에 사망하셨는데요. 몰랐어요. 제가 그게 우리 파주시가 지금까지도 이 북파주에 인도가 없고 오로지 차들만 다니는 길이 있으므로 내 동생이 실수로 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망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길을 낼 때 차만 다니는 차가 다니기 좋은 길만 만들었던 그 정치적인 정책들이 지금까지도 이 북파주에서는 모든 누군가의 가족은 언제 어느 때 위험에 노출돼서 가족을 잃을 수 있는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저는 지금도 크게 주장하지 못하고 살았어요. 왜냐하면 그게 개인의 잘못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도 그거를 인지를 못했단 말이죠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 와서 저도 제가 개인의 우리 가족의 잘못이 아니었고 그것을 알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내 개인의 잘못, 우리 동생의 잘못이 아니고 우리 아빠의 잘못이 아니고 이것을 세금을 다 곳곳에 쓸 수 있었는데 이 북파주 내지는 소외된 농촌을 그 세금을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였고 또 파주시의 모든 그 도로에 아직도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수많은 길을 일단 현황 파악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요청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. 우리 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요. 그냥 사라져요. 그냥 또 사라지는데 굉장히 이렇게 오늘과 지금 또 이렇게 오면 다시 그때 31년 전에 우리 가족들이 막 그 진짜 너무나 그 슬펐던 그날이 또 생생하게 다시 올라오고 여기 오늘 그 윤효영 그 영가님의 가족분들 위로를 드립니다. 네. 용기 내시고 또 살아가십시다. 네.